하노이에서 인생 쌀국수를 만났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베트남의 아픈 역사도 돌아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일상 그 속을 걸어가 보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찾았다는 분짜집의 맛은? 와, 고기가 미쳤네. 상상 이상의 교통체증까지 경험한 베트남 하노이 여행 둘째 날, 여행의 발견 하노이 구석구석 돌아보기 지금 시작할게요. 둘째 날 아침, 5만 원 가격의 호텔 조식은 과연 어떨까요? 메인 메뉴는 여기서 고르면 되는데요.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간단한 뷔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치즈와 햄, 팬케이크도 미리 구워놨고요. 과일도 있어요. 피와 물, 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베트남 날씨. 일단 이렇게 구웠고요. 커피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메뉴 기다리면 해주신답니다. 향기가 너무 좋아. 뭐? 에그 베네딕트. 에그 베네딕트. 5만 원짜리 호텔에 조식 쌀국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해장국 먹는 소리를 내면 어떡해요? 아, 진짜. 쌀국수 맛집입니다. 진짜 라이트해요 국물이. 너무 맛있어. 그릇 청소를 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집이 여기 맛집이네. 우와. 오믈렛도 완전 속이 촉촉하네. 속이 액체야. 좀 무섭게 생겼다. 개구리 알 같아. 연기할 때 하나씩 먹으면 되겠다. 5만 가지 표정이 나오네. 와, 프레쉬. 어떤 맛이야? 과즙이 막 터지는. 셔? 이 이름 뭐라고? 배추물주? 프레쉬. 뭐라고? 집어봐. 시리가 씹는 거야?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거야? 모르잖아. 근데 시리가 맺힐 수도 없어. 어, 셔. 와. 입맛이 막 심이. 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하겠다. 그치? 근데 약간 씨 씹는 게 누룽지 씹는 거 같아. 크런치하지. 씹혀져. 자, 호텔을 나왔더니 다시 전쟁 시작입니다. 다시 오토바이 경주. 작동을 안 하시는 줄. 작동 안 하는데. 얼마? 준이 관심 많은 골동품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원 밀리언 100,000? 18,000? 그게 원 밀리언 가지도 않는 시계인데 얼마라고? 180만. 180만 동이에요? 하노이 현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쌀국수 집을 찾았습니다. 여기. 소고기 쌀국수를 파는데요. 고기 부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3번 차돌양지, 4번 사태 홍두깨를 주문했어요.
먹겠냐? 안 먹어봐라. 안 먹어. 빠른 속도로 음식이 나옵니다. 4번 홍두깨 사태가 올라간 쌀국수인데요. 기름기 없이 두툼한 고기가 담백해 보입니다. 커다란 차돌박이가 인상적인 3번 국수입니다. 이건 뭐 맛없기가 힘들겠죠. 꺼이까지 주문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와, 완전 고기가 와. 이게 뭐라고? 얘가 우리 뭐 장조림 담는 약간 사태 이런 거 같아. 그치? 아. 와, 이것도 향이 엄청 세요. 완전 고기 그냥 여기 국물이 지금까지 먹은 데 중에 가장 강력한 국물 맛. 이제 라임이랑 마늘 수초까지 넣었어요. 맛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인데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냐? 소고기. 와. 한번 먹어봐. 아. 어때? 완전 변하는 거지. 고기가 미쳤어. 어머, 너무 푹 익혀서 들어지지도 않아. 고기가 막 양이 막.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는 약간 이거랑 이게 약간 변수가 되는 것 같아. 엄청 묵직한 고기 육수였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확 그냥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냥 갑자기 약간 동남아스럽고 좀 되게 진한 고기 국물이 라임 뿌리고 마늘 식초를 딱 넣으면 갑자기 약간 설렁탕에 가까운 곰탕이나 설렁탕에 가까운 우리식 입맛에 딱 맞는 맛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신해안주가 쪽파가 난 대박인 것 같아. 맞아. 와, 이렇게 쪽파를 그냥 이만하게 넣었어요. 이거 하나랑 먹으면 또 그렇게 또 저세상 맛이 나. 그릇만큼 커다란 차돌박이가 올려진 쌀국수. 과연 보기만큼 맛있을까요? 두 개가 달라? 아예 다른 맛이 있고. 그러니까 난 오늘 느낀 게 아, 고기 맛이 정말 다르구나. 아. 차돌의 맛을 느껴봐. 차돌의 맛은 너무 아는 맛인데? 이거 먹을 때랑 그런 거 완전 다른 음식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 올려서 차돌을 씹어 이제 일단 차돌의 육즙을 이렇게 여기까지 완전 기름지고 부자 맛 부자 맛 진짜 훨씬 더 기름지네. 이거랑 달라. 와, 내가 볼 때 여기 이길 때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메뉴를 제일 처음 거나 이런 거 두 번째 거 시키지 말고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른 고기들 1, 2번 시키지 마시고 3, 4번으로 시키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식초는 조금 넣지만 마늘은 좀 많이 넣으시면 또 한번 먹어봐. 아, 여기 베트남의 쌀국수가 다 맛이 집집마다 다르구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조금 더 깔끔하고요. 차돌은 진짜 그냥 완전 기름 육즙 팍 폭발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마늘 식초 맛도 약간 집집마다 다르지 않아? 그치? 기본 다 맛있는데 색깔은 다 다른 거야. 옛날에 우리 집집마다 된장을 다 담았기 때문에 된장 찌개 맛이 다 달랐잖아요. 베트남 오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가게마다 맛이 다 있는데 맛이 다를 뿐이야. 얼마야? 3,000원. 6만동. 진짜 베트남 맛이다. 아니 소고기 이렇게 많이 먹는데 3,000원도 한다고. 투마로우. 투마로우. 사파에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약하러 왔습니다. 저희 호텔 바로 앞에 있는 부킹 오피스에서 사파 가는 캐빈 버스 예약을 했습니다. 85만동 붉으셨는데 2명 편도에 75만동으로 깎았어요. 내일 아침 6시에
픽업 오신답니다. 오! 이거 봐. 카페. 카페네. 그냥 완전 오래된 건물 그대로 살려놔갖고. 와, 여기. 아, 여기구나. 와, 우리 숙소 자리가 너무 좋다. 모든 유명한 데가 딱 근처에 있어. 오, 여기다. 야, 이런 속도는 처음 봐. 야, 뭐 약간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약간 세트장 같기도 하고. 안에는 성당이 없을 것 같지 않아? 희한하다. 저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 뒤로 돌아가면. 이 앞에서 영화 찍느라고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성당 주변에는 많은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있어서 대성당을 바라보며 식사나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당 앞에는 마리아상이 서 있고요. 성 요셉 성당. 19세기 말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졌는데요.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 식민지 정부가 건설한 최초의 건축물 중 하나며 현재는 하노이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당입니다. 연극 무대 같지 않아? 그치? 다들 배우 같아. 성당 옆 골목에는 작지만 개성 있는 상점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법원이에요. 와, 여기 갑자기 되게 반듯하고 큰 건물들이 나온다. 아, 여기는 베트남의 아픈 역사가 있는 호아로 수용소입니다. 호아로 수용소는 프랑스 식민 정부가 항불 투쟁을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곳입니다. 입장료는 3만 동입니다. 벌써 슬프지 않아? 아. 각국의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데 입장료보다 더 비싸지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빌려봤고요. 특이하게 이어폰이 아니라 이거 지금 이거 맡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가보시죠. 분위기가 음산해요. 아, 이렇게. 아, 우리나라 서대문 형무소가 너무 생각나네요. 여러모로 참 비슷한 역사입니다. 베트남도. 어, 음악이 너무 갑자기 슬픈 음악이 나와. 그 당시에. 800kg의 육중한 문이 자유를 막아섭니다. 베트남의 독립을 열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접과 잔인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460명 정원인 이곳에 1954년에는 2,000명의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하니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는지 상상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용자 간의 정치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수용소는 일종의 혁명 학교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에는 많은 여성 수감자도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무서워. 수용소 안쪽에는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추모하고 기억한다.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완전 눈물 나는 분위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 구역 밖으로 나갔더니 오디오에서 소리가. 아. 아, 아 너무 창피해. 전병준 도둑놈으로 몰리고 있어. 아, 아니 여기 형무소니까 바로 가도 자. 오디오를 훔치고 싶었습니까? 아니. 아, sorry. 예. 자, 여기 뭐야? 책거리야? 책거리가 있네요. 하노이에 책 만드는 책 디자이너 전병준 납신다. 한국 책 산업을 대표하여 들어갑니다. 입성. 이건 조그만 서점들이 쓰고 있어 이렇게. 아~ 다 서점들. 중간 중간 책 보고 있고 들어가 책 봐도 되고. 아~ 차책도 있고 뭐 이런 데 하나가 작은 서점도 있고. 아마 하노이 시에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도 있을 텐데 저녁에 와도 괜찮아. 저기까지 있구나. 하노이 책거리에는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는 작은 샵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넓은 카페도 있어서 쉬어가기도 좋았고요. 사진 찍기 좋은 스팟도 많아서 현지인들도 종종 찾는 모양이었어요. 보면은 여기가 이게 보도블록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경사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 오토바이를 올려야 되니까 보도블록으로 여기는 무조건 오토바이를 보도블록 위에 대놓거든요. 아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병준 몇 번을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안카페. 올라갈래? 분위기가 뭔가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게 딱 섞여 있어. 의자 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건물 전체가 지금 안카페입니다. 커피 메뉴는 이렇게 있고요. 코코넛 커피는 이렇습니다. 가격은 한 2,500원 되는 거야. 자, 1일 1 코코넛 커피. 와우. 맛이 이게 없기가 힘들죠? 홈카페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커피 맛이 더 센데? 그래? 홈카페는 코코넛이 좀 더 코코넛 맛이 강하다면 얘는 좀 더 달고 커피 맛이 조금 더 강한. 다 취향이다 이거는. 얘가 조금 더 더위 사냥에 가까운. 코코넛 맛이 조금 덜하니까. 커피가 콩다방보다 훨씬 씁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잘 어울려요 코코넛이랑. 밸런스가 완전 쓴 거랑 달달한 거랑 단짠이 아니라 단쓴. 아이스요. 네.
이 시장이 정말 이 로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응우엔 꽁쯔 시장입니다. 역시 먹거리, 과일. 근데 오토바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다닌다, 이 골목으로 진짜. 여기 저기. 우리나라 시장에는 판매나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만 다닌다면요, 이곳은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다 타고 오기 때문에 좁은 골목에도 오토바이가 가득합니다. 조심해서 다니셔야 돼요. 로컬 시장인 만큼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오바마 분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먹었습니다. 분짜 전문점 흐엉 리엔입니다. 아예 콤보 오바마 세트가 있습니다. 12만 동. 세트로 한다고 따지진 않고요. 고추 나오고요. 특이하게 간마늘이 있습니다. 네, 마늘 식초도 있고요. 등장. 와. 자, 요렇게 한 세트입니다. 소스에 담겨진 고기, 그리고 이건 튀김, 그리고 각종 향신채까지 들어가 있는 채소가 듬뿍 나오고요. 쌀국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옆에 분들을 지금 경진이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먹는지. 다 먹어봐, 저대로. 네, 이렇게 해서. 풀려요, 금방. 어, 풀들. 네. 와. 와, 진짜 맛있다. 고기가, 와. 오바마가 좋아할 수 밖에 없겠는데. 고기가, 와, 되게 두껍다. 와, 풍미가 엄청나. 그래? 엄청 세. 고기 육향이 엄청 세. 고기가 막 이만해요. 근데 고기 냄새가. 어, 이거 옛날에 엄마가 어렸을 때 만들어준 함박 스테이크. 언제 그거? 간 고기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있고요. 직화 그냥 고기 자체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안에 지금 고기가 엄청 많아. 고기 하나만 건지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온 마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얇은 직화 고기부터 먹었는데요. 고기가 미끄럽네. 거의 우리나라 돼지 불백 삼겹살 얇은 걸로 달달한 양념에서 직접 특불해 구운 맛있는 돼지 불백 기본에 일단은 진짜 중요한 게 각종 향이 나는 풀을 같이 먹으니까 갑자기 고기가 화려한 꽃향기로 풍는 아름다운 고기가 되면서 뉴욕맘 소스는 거의 짠맛이 없습니다. 지금 한우에서 먹어본 결과 뉴욕맛 소스는 젓갈향도 거의 없고 달달한 편이에요. 조미 느낌만 나 그냥. 어. 진짜 맛있구나. 정말 입에 쫙 붙는 거예요. 정말 오바마가 아니라 육바마, 칠바마래도 다 좋아요. 미안하다.
표정이 되게 좋네요.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따끔하십니다. 고기가 와, 너 이건 안 먹어봤지? 고기. 아, 그건 난 다진 거만 먹어봤어. 상신채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막 이런 방아잎 같은 거 자주 먹어보진 않았는데 이 약간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과 얘네가 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 어, 가글인 하면서 느끼한 음식 먹는 그런 느낌이 나. 내 말이 틀렸어? 진짜. 진짜. 먹으면 또 바로 가글. 어, 입 자체를 헹궈줘. 다음 입을 먹을 수 있게. 아, 그래요. 세상에 없는 맛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맛인데 얘네가 들어가면서 세상에 없는 맛이 됩니다. 조합이 너무 좋아. 채소계의 가그린. 이게 해물튀김이야. 안에 해물이 들어있는 냄 튀김. 바로 드세요. 새우살이 막 보이는데? 와. 그냥 해물 쪽으로 얘기해. 아. 비려. 안에 뭔가 생선으로 만든 속이 들어있고요. 일단, 한우에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짜. 그리고 그냥 바다가 그냥 확 들어오는데 바다가 약간 휴양지 바다가 아니라 갯벌 있고 바다 냄새 쿰쿰 나는 그런 바다. 찐바다? 어. 그래서 비린맛에 예민하신 분은 아마 한 목 딱 먹고 안 먹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맛이고요. 분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비린맛에 좀 약하다, 꼬리꼬리한 맛에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은 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미는 별미예요. 자, 다진 마늘 좀 넣고요. 마늘 식초 한번 넣으시고. 얘네도 우리랑 입맛이 비슷한가 봐. 짝지근한 이 고기 육수 맛을 마늘로, 마늘 향으로 잡는 거지. 좋아요. 딱 좋아. 훨씬 라이트해집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층에서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동남아에서 동남아에서는 이 그랩을 부릅니다. 이 어플은 미리 한국에서 깔고 왔어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그랩은 동남아시아 8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서비스 어플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시내에서 진짜 금방 잡힙니다. 바로. 네. 바로 아저씨 뜨셨어요. 자, 한국차 액센트가 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처럼 이제 가는 게 또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도 알고 요금이 미리 등록해둔 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아저씨랑 대화할 필요 자체가 아예 없어요. 차 안에서 바라보는 베트남 거리. 절대 운전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와, 와. 나이스. 잠깐만, 와.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내려도 돼. 너무 편해. 그지? 아, 존경스럽다. 리스펙트.
여기는 하노이의 맥주거리로 유명한 타이엔 거리입니다.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는 거리입니다. 발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미도 스파. 어디에 집중해서 받고 싶으신가요? 진짜? 우리 아직 발 마사지니까.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의 마사지 강도로 원하시나요? 저는 강중약에서 강강강 강강 주얼레 강강 마사진 강해야죠. 처음에는 발을 좀 불립니다. 자, 와, 지금 팔을 해주셨는데 엄청 피가 다 통하고 너무너무 와, 손끝에 무슨 힘이 있는 게 엄청납니다. 내가 어디를 원하는지 어디를 시원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여행 이틀밖에 안 했는데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병준아, 마사지 받아본 적 있어? 처음 받아봅니다. 처음 받아보지? 병준이 다리가 좀 두꺼워서 죄송하죠?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세요. 죄송합니다. 다리가 네. 두꺼워서 두려워서 힘들 것 같습니다. 맨날 텐트 치고 캠핑하고 산에만 다니다가 우리 다리한테 되게 미안했잖아. 오늘 상 주는 날입니다. 자, 저희는 발 마사지 잘 받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내일 새벽 6시 차로 사파 가거든요. 네, 내일 만나요. 안녕. 하노이에서 맞는 둘째 날. 인생 쌀국수를 만났습니다. 유명한 오바마 분짜도 가봤어요. 독립을 위해 고초를 겪으면서도 또렷하게 살아있는 그들의 눈빛을 보니 제국주의에 맞섰던 우리의 영웅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침대 버스를 타고 고산지대 사파로 갑니다. 3,000m가 넘는 판시판 산이 있는 베트남의 스위스 사파 여행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